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 그리고 내 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해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원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뭔가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삶에 대해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독일의 공영방송인 ZDF에서 그 저녁에 메인 뉴스가 허이테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말미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그 통계를 얘기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약 20% 정도가 의료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의료 장비가 그 보호 장비가 그렇게 부족했다는 것도 저희가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한 장비와 또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진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하면서 희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명을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에 호흡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그들을 보고 또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소중함에 눈을 뜨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소중함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체로서 살아있다는, 유기체로서 살아있다는 그것뿐일까요? 그것만은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먹이사슬을 허용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료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눈뜨게 되는 그 생명의 소중함이란 뭘까요? 그 존귀함이 담겨있는 생명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다는 뜻이죠. 무슨 성품이요? 구원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란 생명 구원의 비밀입니다. 생명 구원의 비밀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어디에서는 보호장구 다 갖춰 있고 상당히 안전한 환경인 반면에 어디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보호장비를 만들어 입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 구원의 일에 기꺼이 원망 없이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이러스가 결코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이 엉망 아니냐고요?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호흡과 생기로 존귀하게 지으신 인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성품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오랫동안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반쪽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니까 나머지 앞에 있던 게 다 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느 순간에 손에서 사라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이를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죽음이 그 앞선 모든 것들을 다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통해서 실현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마치 백신처럼. 그래서 그가 이겼으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의 미랄과 같았습니다. 그 미랄을 하나로는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쉽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약하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 약함과 썩어짐은 끝까지 열매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놓는 탈의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현실의 것만 자꾸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몸을 벗어버려야 될 탈의실에서 벗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어? 없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속사람이 없어.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다 말아버렸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 새 몸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일을 부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언제나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어떤 감사도, 어떤 중보도, 어떤 마음의 소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곳간에 연락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는 그 마지막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새 몸을 입을 속사람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백신이 되셨고 첫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여름 한철 더 신실하게 견디고 수고해서 온전한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